고속버스 좌석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눕힌 젊은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는 물론 나이가 지긋한 다른 버스 승객들과도 반말과 욕설로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인데요. 최근 들어 빌런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더 있겠지만 15일에 우등 고속버스로 보이는 차량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앞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은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젖혀 버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듯이 앉아 있습니다. 뒷좌석 남성은 앞좌석 의자 때문에 공간이 좁은 탓인지 다리 한쪽을 통로 쪽으로 빼고 앉아 있고요. 영상 보시죠. 뒤에 사람 불편하고 제가 불편하고 있죠. 나 있는 거 더 어른인가 말하는 아가씨, 내 손이 좀 불편하십니까? 이제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니까 조금만 양해 좀 아니 애초에 이만큼 숙이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니까 양해 좀 구하잖아요. 자유라는 게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낫잖아요. 제 사인 거잖아요. 제가 꼭 그걸 들어야 되나요? 자리로 옮겨드릴까요? 아니 뒷사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아야 되게. 어르신이 뒤에서 앉아보실래요? 뒤에?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니까 조금만 올려달라고 제가 완전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뒤에 분이 그래도 가시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죄송하니까. 아, 뭘 바꾸고 생각해요? 아까 왜 자석 지금 봐. 아니, 계량 끌고 와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올리려고 한 거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조금만 올리달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막 누워서 이게 침대야? 안방이야? 아니, 그렇게 불편한 차를 끌고 가세요. 너나 그래. 아, 너나 그래. 나 차 없다. 나 차 없다. 아 그럼 불편해 참고 가야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아 너나 잘해. 아 뭘도 반말하고 큰소리 치잖아요. 한마디하게 만들었잖아. 아 근데 나도 반말하잖아. 지금은 좀 받고 싶지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너나 그래야 돼. 아니 그러니까 못한다고. 존중 못한다고. 아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캐리 캐리 나도 오세요. 아니 캐리 나도 일로 일로 오세요. 저 뒤에 예, 남자분하고 같이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좌석버스 등받이와 관련한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누군가는 등받이를 젖히는 게 승객에게 주어진 일종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일각에서는 뒷사람의 불편함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건 버스 좌석 등받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편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혼자 버스 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프리미엄 버스를 타던가, 기사님이 많이 참으신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